위도 79도에 위치한 이 섬은 약 4억 년 전 적도 부근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대기후에 가까웠고 많은 동식물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석탄과 화석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화석을 발굴하러 떠납니다. 여기 돌들을 잘 보면 이게 다 있거든요. 예쁜 걸로 주우시면 돼요. 네. 자, 이제 화석을 찾으러 가봅시다. 돌이 몇 개요? 오, 찾아봐야겠다. 이제 재밌겠다. 이건 뭐지? 이거는 지으류. 화석이 아니고 지으류죠? 아, 근데 좀 이상하다 했어요. 예. 얘는 아닌 것 같고요. 우와, 얘도 화석 같지 않아요? 얘도 뭔지 저기인가? 아, 저는 화석 하면 되게 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화석이네요. 그렇죠. 어떤 생물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조각이 많이 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되게 정교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조그만 것들 점점 박혀 있는 것들이 다 화석입니다. 얘네도 다 화석이고요. 완벽한 파편을 찾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와, 크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그게 해백합의 이거구나. 쟤는 진짜 크다. 찾았다. 드디어. 이거 솔직히 이건 누가 봐도 화석 맞죠? 구독자 이벤트로 이제 장난이. 이거 들고 가면 무거워가지고 제가 안 들고 가면. 제가 한번 발견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마치 지질학자가 된 기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질학자분들이 여기서 돌을 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힘드시겠군요. 아, 다 장난으로 하는 거죠. 이게 다 의미 있는 겁니다. 여기 정말 운이 좋으면은 삼엽초웅을 발견할 수가 있대요. 삼엽초 화석을. 근데 정말 정말 운이 좋아야지 발견한다고 합니다. 우와, 뭐지 이건? 화석 같죠 얘도? 네, 화석인 것 같아요. 화석 맞는데요? 여기 보면 이 해백합은 고생대에 나타난 생물입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이 해백합은 현재까지도 소수의 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요.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립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해백합 화석을 통해 이 지역이 한때 바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예쁜 뭔가 삽엽충이라던가 그런 화석은 없었는데 되게 짜잘짜잘한 생물들 화석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반대편을 보면은 저기 눈이 엄청 쌓여있어요. 저쪽은 그냥 다 눈이에요. 스발바르 그 지역에 연중 60%가 눈으로 덮여있다 했는데 사실 저희가 있는 이 지역은 눈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섬이나 다른 지역은 눈이 저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여정에서는 내려가죠. 걷는 중입니다. 계속 걷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다 돌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걸으니까 발이 너무 아파요. 많은 분들이 북극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문의를 주시는데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매년 극지연구소에서 총 4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은 가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저는 운 좋게 오게 됐고요. 아니, 어떤 분이 저 고등학생인 줄 알고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태성아, 현피 뜨자! 장난입니다. 이제 케빈이라고 북극곰이 나타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바로 저 오두막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 우와, MT 온 것 같다. 풍경이 되게 끝내주네, MT.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 집이 떠 있어요. 이게 다 눈이 이제 녹거나 해가지고 떠 있는 겁니다.
들어가 봅시다. 오, 여기 이렇게 침실이 있네요. 어떤 봐야겠다. 뉴스부? 이거 74가 74년인가? 1974년? 근데 어 맞네요. 1974년. 우와. 와, 이게 진짜 역사 깊은 곳이구나. 얼음 동굴부터 연구 동토층, 그리고 화석까지 모두 하루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 나머지 숙소에 오자마자 쓰러졌습니다. 방금 자다 깼습니다. 북극은 저렇게 24시간 동안 해가 떠 있습니다. 아니, 눈을 떴는데 갑자기 밝은 거예요. 그래서 후딱 일어났는데 새벽 1시 24분이었습니다. 안 졸려. 내일을 위해서 지금 자도록 하겠습니다.